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딱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감하는 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경험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선택은 두고두고 사람의 마음을 여러 모양으로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선택은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선택이란 사람의 운명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면 삶의 모든 것이 곤고해지는 일이 생기고 의욕마저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누리고 은혜 충만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공적인 것을 택하고 실패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비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공하는 사람은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다른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를 얻었으나 거주 10년 만에 두 아들을 잃고 마침내 나오미는 남은 두 며느리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남은 두 며느리를 이제는 떠나보내기도 결단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서로가 갈 곳으로 각자의 길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며느리 룻의 뜻은 강경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엄중한 권고에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룻의 결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남아서 끝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굳게 결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도 선택을 했습니다. 룻의 인생이 달린 선택은 그녀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선택에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룻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족보는 이어지고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계보가 완성된 것입니다. 며느리 룻이 끝까지 함께 죽겠다는 결사각오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의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이 계신다면 마음 중심에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것을 따라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선택은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세와 마음의 결단이 분명한 생명길 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생명의 근원을 온전히 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오판을 합니다. 그리고 큰 후회와 아쉬움은 우리의 삶을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가요? 주님을 우선에 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에 주님의 뜻대로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공하는 사람은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출석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시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행사차 김천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너무 머니까 동네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면도 할 겸 심방을 하셨습니다.
먼데까지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니까 미리 눈치를 챈 집사님이 목사님께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식가입니다. 어느 집 음식이 맛이 있다고 하면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고 그럽니다. 밥 먹으러 서울까지도 가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서울 못 가겠습니까? 순간 그 목사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마음에 들었다니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은 목사님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설렁탕 장수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최고로 쓰고 있는 정성을 다하지요. 어느 날 뼈를 공급받는 집에서 그만 뼈를 잘못 배달하였답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품질이 좀 떨어지는 뼈가 실수로 배달이 되었던 것이지요. 뼈는 보통 24시간 정도를 고는데 10시간이 지났을 때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것이 좋은 뼈랍니다. 그런데 10시간이 지나면서 누런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집사님은 다음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집사님은 몇 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대쪽 같은 김천의 설렁탕 명장 오영란 집사님이셨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재료로 10시간 이상을 푹 구워서 그 맛이 우러러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끓이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디에 있든 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2016년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며 많은 곳을 뛰어다니고 사람을 만나게 되다 보니 세상의 사람들은 더욱 다양하면서도 특이하지만 공통된 분모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묻고 싶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들어 진짜 친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진짜 친구는 우리 구주 예수님뿐이십니다. 지금 이야기의 주제는 사람과의 관계로 맺어지는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고민하다 보니 문득 진짜 친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상대에게 마음의 감동을 표현하고자 행동으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억을 스쳐가는 말이 생각납니다. 개척을 앞두고 여러모로 준비하던 많은 선배님들께서 겪었던 사실 중에 공통된 것 하나가 진짜 친구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옆에 서서 응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위로이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덧 개척한 지도 5년이 넘어 6년차가 되어 갑니다. 요 근래 많은 분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고 덕분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주신 분, 늦은 저녁 시간에 찾아와 뵙고 가겠다는 분, 아끼던 물품을 아낌없이 주신 분, 생각지도 못한 분의 격려 등등, 이분들은 내가 그리 신경 쓰지도 못했고 섬김도 부족했던 분들이었는데도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진짜 친구를 꼭 만나시라고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상대방에게 진짜 친구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얻은 축복이라면 가짜가 아닌 진짜 친구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제목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깊은 맛을 우러내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인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성공적인 평가를 받도록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